오케이. 그래서 오늘 시험 친 건 잘 봤습니다. 선생님. 예. 제가요, 오빠 앞에서 유튜브 보고, 그 따라하고 싶어서 허리랑 아파가지고, 아이고, 허리 어깨 무릎 빠리야 했는데, 오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 그냥 이렇게 찌뿌둥해가지고, 오빠 앞으로 가, 아이고, 허리 어깨 무릎 빠리야 이랬는데, 오빠가 갑자기 노래 불렀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아, 선생님, 10개 중에서 몇 개? 10개 중에서 몇 개? 이거 외우는 시간 동안에 요들송을 외워가지고. 와, 딴 거 하느라 바빴나요? 네, 요들송에 빠져가지고 요들송을 외우느라 요들레 거리다가.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스케이트. 그렇죠, 스케이트죠. 오케이, S는 스가 아니고 K는 A는 에, T는 T, E는 소리 안 나는 대신에 그렇죠. 그때 A가 자기 이름이 L이죠. 그래서 합쳐서 스케트입니다. 스케트. 뭐가 잘못된 거예요? 스케트라고 해놓고 스케이트라고 읽으면. 스케트. 어?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쓴 거 중에서. 이트죠. 이. 에? 그래서 E가 무슨 소리 났다? E가 소리 안 난 게 아니고? 이가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이, 에, 어 중에서 무슨 소리 했죠? 이 됐나요? 스케티입니까? 에 됐나요? 스케텝입니까? 아니면 어 됐나요? 스케터입니까? 그러면 뭐? 네가 지금 한 건 스케트자 스케트. 이게 스케트가 아니고 뭐야? 이게 다 합쳐서 무슨 소리라고 그랬어 네가 방금. 그러면 네가 썼는 거 중에서 뭐가 잘못됐냐고. A가 A가 아니고 뭐가 된 거야? A요. 아니 그걸 그렇게 하는 얘기하는데 오래 걸려? 재빈아? 네. 어? 아 그래요? 그래서 합쳐서 뭐야? 스케이트자 스케이트. 아 이게 뭐냐고. 자 여기 있을게 그러면 이유. 아니요. 아니야? 해주세요. 아 빼? 네. 아, 그럼 뭐 어떻게 할까? 어? 스케이트. 그래 그러면 A가 무슨 소리 났냐고. 어? A요. A가 A 됐죠. 아까도 이렇게 썼잖아. 좁아서 내가 그렇게 쓴 거지. 네. A는 무슨 네 가지 소리 뭐? 뭐? A, 에, 아, 에, 아, 어 중에서 못 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스케이트잖아. 그럼 몇 가지 소리가 뭐야? 스케이잖아. 스케야, 스케이야. 스케이잖아. 스케이. A가 A 되면 A가 A, 스크 A 다 합쳐서 뭐? 스케이에다가 트 소리 붙이면 스케이트 되겠지. 이는 소리 안 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아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sky. 그래서 s는 k는 y는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e, 짤막 중에서 뭐 됐어요? i 소리 됐죠.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다? sky. sk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stone. 그래서 s는 s, t는 o는 n은 e는 그럼 합치면 이게 stone이라고 쓴 거야? 내가 볼 때는 stone이라고 쓴 것 같은데 stone? 뭐라고? O가 무슨 소리 났다고? 네. 그러면 스톤이야 이게 스톤? 어? 스톤이야 이게 스톤?
stone 아니야? stone? 들어볼까?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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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stone 이래 그러면 뭐? 아니 이 글자 이름이 뭐야? 재빈아 이 글자 이름이 뭐야? 이 글자 이름이 오야?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어? 이 글자 이름이 내가 언제 오라 그랬어? 이 글자 이름 뭐야? 이 글자 이름이 오우라며. 그러면 이가 뭐해? 이가 얘한테 가가지고 네 이름 물어보면 이게 오 소리 내냐? 그럼 무슨 소리 내는데? 오 소리 왜 빠져먹는데? 아까 전에 스케이트도 A 소리, A가 A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A를 이루고 스케트를 하고 있고. 어? 스케트야, 스케이트야. 어? 그럼 얘는 무슨 소리야? 스톤이야, 스톤이야. 스톤. 응? 오하고 오는 다른 소리야. 얘는 스푼. 스푼. 그래서 S는 P는 O는 U N은 합치면 스푼. 스푼. 오케이, 그다음 얘는 stop. stop. 그래서 S는 S, T는 T, O는 아, P는 합쳐서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 O, O, 아, 어 중에서 뭐 됐어? 아, 이 소리를 보고 몇 번째 뭐라 그래?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 무슨 소리라 그래? 내 이름을 불러줘라 그러지.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 첫 번째 소리라 그래 그냥? 첫 번째 대표 소리. 얘는 얘를 보고 세 번째 대표 소리라 그랬어 내가? 힘 빠졌어 라 그랬죠. 힘 빠졌어. 어? 자, A, E, I, O, U의 공통점. 전부 다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소리를 갖고 있다. A는 뭐? A, 에, 아, 어, E는? E, 에, 어, I는? I, E, 어, O는? O, O, 아, 어, U는? (웃음) 전부 다 힘 빠진 소리 갖고 있고 전부 다 내 이름을 불러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 소리가 두 개 또는 한 개를 갖고 있는 애들 얘들 때문에 A, E, I, O, U 때문에 영어가 짜증난다. 왜? 소리가 여러 개 갖고 있어서. Stop. 오케이, 이 친구는? 얘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뭐라고? small. 뭐라고? small. S는 S, M은 M. 자, A는 네 가지 소리 갖고 있지만 A, L, L은 모여서 뭐가 된대? L이 을 되는 거고 A, L, L은 뭐가 되냐면 A, L, L은 all이 돼, all. A는 원래 A, E, A, O 소리 갖고 있고 O 소리는 안 갖고 있지. 근데 A, L, L이 모이면 all이 되는 거야. 이런 거 애들이 있어. E, A는 뭐가 된대? E나 E가 된다 했고 O, A는 뭐가 된대? O, A는 O가 돼. 그래서 이게 뭐야? boat. boat 알지? boat. 배, boat.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
코트가 되겠지. 너 이번에 뭐야 스몰을 시험 문제는 이렇게 써놨더라. 어 C도 쓰 소리 낼 수 있지만 네가 스몰이라고 소리 낸 건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어 쓰 소리 나니까 전부 다 C 써놨어. Small A L L E O 소리 난다고 해놨어 안 해놨어? 기억이 안 나 근데. 응? 그다음 얘는 얘는 무슨 소리 날까요? 뭐라고? Snake. 뭐라고? Snake. S는 S, N는 N, A는 A, K는 K, E는 K. 그래서 합쳐서 K. 여기 이거 써줄까?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Snake. Snake. Okay.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그리고 잔미나 시험은 여기서 쳐야지. 앞으로. Okay. 잔미님은 여기, 여기서 쳐야 되는. 원래 다 여기서 쳐야 되는 거야. 원칙이야. 6학년 들 수업 때문에 앉아있는 학생도 없으면. 스파이더. 그렇지. 뭐라고? 스파이더. 스파이더. S는 S, P는 I는 I, D는 D, E는 R은 R.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O 중에서 I,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E, E, O 중에서 O. 얘가 I 소리는 얘들 둘이는 힘이 많이 드는 소리야. 모든 A, E, I, O, U가 가지고 있는 소리 중에서 A, E, I, O, U가 가진 소리 중에서 마지막에 힘 빠진 소리 어 빼고는 전부 다 힘이 많이 들어. 그럼 아이가 아이 소리 났어. 그러면 어 이는 이 애 중에서 뭔 소리가 되지 않고 이 애가 아니고 힘 빠진 소리 뭐가 돼버린다? 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거의 한 단어 안에 A, E, I, O, U가 여러 번 들어있으면 그 중에 한 녀석은 내 이름을 불러줘 아니면 대표 소리 중에 하나를 내고 나머지 애들은 힘 빠진 소리가 됩니다. 오케이. Spider. 그리고 원래 스트레스 강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니 강세니 이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을 테니까 뭐 그런 규칙이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Snow. Snow. 그래서 S는 S, N은 N, O는 O, W는 U. 그래서 합쳐서 O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오, 오, 아, 어 중에서 첫 번째 대표 소리 오 됐고 W는 항상 우 소리를 내죠. 오케이. 자, 아까 전에 A, E, I, O, U를 보고 영어의 모음이라 그래. 자음 모음 알지 채빈이? 근데 W는 한글로 생각하면 모음인 것 같지만 얘는 모음이 아니야. 모음이라면 최소한 소리 3개 이상은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우 소리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우 소리 밖에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모음이 아니야. 얘는 착한 녀석이야. 영어에서는 모음이 짜증나는 애들이야. Snow.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Smile. 오케이. 그래서 S는 S, M은 I는
I, L은 O, E는 그렇죠. 아유 똑똑하네요.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E, O. 여기서는 I가 됐죠. 내 이름을 불러줘. Smile. Smile. Hey. 자, 잘 했는데 연습은 좀 부족했어. 알겠습니까? 오늘은 짝수를 하게 되겠죠. 어제랑 똑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